네, 안녕하세요. 닥터쇼입니다. 요즘 허리디스크 환자분들 굉장히 많죠. 뭐 목디스크가 됐든 허리디스크가 됐든. 이 감기보다도 허리디스크, 요통 때문에 병원에 가는 환자가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냥 허리디스크라고 표현을 하지만 정확하게는 추간판 탈출증이죠. 이 허리디스크, 디스크가 추간판이에요. 척추랑 척추 사이에 있는 연골 조직. 이 부분이 이제 관절 역할도 해서 우리 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척추를 돌리는 역할도 해주고 또 쿠션 역할도 해주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연골 조직인데 그 추간판, 그 허리디스크가 뒤로 탈출을 하게 되면 신경을 억누르고 압박하고 이러면은 목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팔이 저리기도 하고 다리에, 허리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다리나 발까지도 이제 막 쇼크가 오고 전기가 오기도 하고 허리 자체가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어떤 직업이 허리디스크가 가장 흔할까요? 육체 노동을 하는 분들이나 운동선수나 사무직 이렇게 다양한 직종들이 있는데 누가 가장 허리디스크가 많을까? 하루 종일 여러분들 어떤 자세로 지내세요? 책상 앞에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발로 뛰면서 서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자세를 취하든 간에 우리 척추에는 압력이 가해집니다. 네, 이 표를 보시게 되면 놀랍게도 비교적 바른 자세로 이렇게 앉아 있을 때에도 허리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각 자세마다 다 척추에 가해지는 다른 압력들을 비교한 건데 올바른 자세로 그렇게 딱 앉아 있을 때도 서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허리를 이렇게 앞으로 구부정하게 기울이게 되면 서 있는 자세건 아니면 앉아 있는 자세건 상관없이 이게 가장 큰 무리를 주게,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 취하는 자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업무를 봐야 되는 이 사무직 종사자분들이 척추 건강이 압도적으로 안 좋습니다. 사무직이 1등이고요. 두 번째가 운전수예요. 근데 두 가지 다 특징이 앉아 있는 거고요. 오랫동안. 그리고 머리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사무직도 앉아서 머리를 많이 하루 종일 사용하죠. 그리고 트럭 운전수들도 집중하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장거리를 운전하면서 오래 앉아 있으면서 머리를 계속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살이 찌면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까지 받으면 더더욱 안 좋아요. 예, 이 단순히 머리를 쓰는 정도가 아니라 뇌가 풀가동을 하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까지 받으면. 근데 뭐 운전하면서도 스트레스도 많지만 사무직도 앉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요. 대부분의 사무직 분들이 트럭 운전수보다도 더 많이 허리디스크가 있는데 운동 부족이 많죠. 그리고 뱃살이 막 나온 분들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이 모든 조건이 딱안 좋은 거예요. 자세도 안 좋은데 우리가 꼭이 스트레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뇌 활동이 증가를 하게 되면 사무실에 앉아서 엑셀을 막 만지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우리 뇌신경이 12쌍이 있는데 그중에 뇌신경 11번이 자극이 됩니다. 이 뇌신경은 우리 몸에서 이 목근육, 승모근이랑 SCM, 이 목근육들을 뒤에 근육, 앞근육을 자극을 하고 목근육의 긴장을 초래를 해요. 보통 회사원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사무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아니더라도 두뇌 활동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목근육이 이렇게 뭉쳐지게 되면 근육이 이렇게 뭉쳐지게 되니까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은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 디스크가 생길 수 있고. 근데, 나 목은 괜찮은데, 물론, 목이 이렇게 많이 뭉쳐서 마사지 하는 데 가면 많이 뭉치셨다는 얘기를 듣기는 하지만, 근데 나는 목보다 허리가 더 아파요. 네. 근데 이 뇌신경 11번은 목근육까지만 관장을 하지만, 우리 척추는 하나의 유닛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목근육이 경직이 되고 굳게 되고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면, 이거를 또 컴펜세이션을 하기 위해서, 허리 근육이 더 많이 긴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목은 건너뛰고 허리만 아픈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목 경추에 쏠리는 하중을 보상하기 위해서 요추, 허리에도 허리가 같이 긴장하게 되면서 허리 디스크의 질환이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죠.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이 사무직 종사자분들은요, 허리 디스크 말고도 혈압도 증가하죠. 그리고 또 치질의 위험도 되게 높습니다. 사무직 계신 분들, 3대 질환이 뭐예요? 네. 허리 디스크, 치질, 그리고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잖아요. 네. 이것들을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엉덩이를 가볍게 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엉덩이가 가벼워서 자주 들락날락거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하면서 중간중간에 휴식을 자주 취해주는 게 좋아요. 중간에 일어나서 브레이크 타임을 많이 갖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엉덩이 무거워야 서울대 간다 이렇게 배웠을지는 모르겠지만 엉덩이 가벼운 게 건강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잠도 만약 부족하고 오래 이렇게 앉아 있었어야 됐잖아요. 어릴 때 학창 시절 공부할 때. 근데 우리가 30세 이제 40세 이후에도 이런 생활 습관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요, 건강을 해치기 십상이에요. 네덜란드의 한 의과대학에서는 이 교수들의 척추 건강을 너무나도 배려한 나머지 의자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책상을, 높은 책상을 줘가지고 서서 업무를 보도록 높은 책상으로 교체했습니다. 이렇게 서서 일을 하게 되면요, 이게 의외의 장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더 자주 쉬게 돼요. 앉아서 일하다 보면은 쉬지 않고 오래 일할 수 있는데, 서서 일하다 보면 힘들어서 잠깐 앉게 된다는 거죠. 네. 그냥 자세의 변환을 많이 줄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목디스크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자세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목을 볼때 우리가 이렇게, 원래 우리 목은 이렇게 얹어져 있어야 건강하거든요. 척추 위에 딱 얹어져 있어야 되는데, 만약 이렇게 목을 하고 있고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머리가 볼링공 무게인데, 이 무게를 볼링공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게 편하지, 볼링공을 이 자세로 들고 있으면 팔이 덜덜덜덜덜덜 떨릴 거 아니에요, 힘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무게를 이렇게 지탱하고 목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고 이런 자세를 지탱을 하게 되면 뒤에 목 근육이 더 많이 파티그가 오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목 근육, 아까 그리고 목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컴펜세이션이 일어나서 허리 근육도 같이 고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두뇌 활동이나 스트레스에 더해서 이런 안 좋은 자세들이 합쳐져서 현대인들의 허리 디스크 문제가 심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스트레치도 굉장히 중요한데, 목 근육 같은 경우는 수건 같은 거를 이렇게 앞으로 해서 당기고 위로 이렇게 수건으로 지탱을 한 상태에서 스트레치 해주는 게 좋습니다. 수건을 아래쪽으로 내리고, 아래쪽으로 당겨서 내리고 하면은 목 척추의 아래쪽이, 그리고 정면으로 할 수도 있고 약간 위쪽으로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간에 이렇게 목을 돌려주는 휴식 자세를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무조건 앉아서 오랜 시간 버티는 거지 말고 자주 일어나 주는 거. 그리고 운동을 하고 조깅을 하고 걷고 이런 자세들이, 걸으면은 뭐 무릎에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만히 서서 오래 있으면 그것도 무릎에 안 좋은 거예요. 움직이게 되면은 오히려 혈액순환이 올라가기 때문에 무릎 건강에 더 좋습니다. 아픈 사람은 걸을 수가 없겠죠. 그거랑 다른 얘기예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 걸어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예, 자전거도 괜찮지만 걷는 게더 좋습니다. 또 허리 같은 경우도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걷게 되면은 출렁출렁출렁 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혈액순환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증가되기 때문에, 어차피 혈액순환이 굉장히 안 되는 곳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을 통해서, 이 펌프 작용을 통해서 산소나 영양소들이 공급이 되고 노폐물들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척추는 많이 움직여줄수록 좋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이 그래요. 어깨도 마찬가지고 척추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절들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윤활유가 채워진다고 보시면 되고, 가만히 있으면 굳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척추 건강 많이 움직여서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